오기서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제일 굵직한 이슈로 보게 되면 20일, 21일 날 열린 미국의 이제 FOMC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FOMC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성명을 좀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시간으로 20일 2시에는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그 뒤에 있을 2시 30분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이제 9월 달에 이제 FOMC를 통해서는 7월에 이어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확률이 이제 페드워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97% 정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정도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점도표 변화에 따라서 추가 금리가 인상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11월에 33%, 12월에는 41% 정도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일단은 좀 계속해서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좀 돌파를 했고, 브렌트유와 WTI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고금리와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금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번 주는 주식 흐름이 좀 다음 주에 일단 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짙은 관망세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향후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 주가 하단 부근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관심을 갖고 시장 접근하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망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모멘텀이 발생할 종목 위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좀 선익시스템인데요.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4월, 5월 달 보게 되면 애플의 이제 8세대 OLED 투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3만 5천 원대까지 좀 급등했던 그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부터 다시금 LG 디스플레이를 통한 선익시스템의 증착 장비 선정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조금씩 움직이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형 OLED 증착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이제 8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증착 관련된 기술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21년도에 이제 8.5세대 대면적 증착기에 있어서 국제까지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지난 이제 6월 19일 날 중국의 시야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를 공급했던 이력도 있으며, 일단은 지난 3월에 일단 LG전자로부터 LG 디스플레이가 1조 원 차입이 차세대 이제 특히 이제 8세대 OLED 투자를 위한 자본 투자대 아니겠느냐는 그런 이슈가 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선익시스템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와 6세대급 라인 이제 선익시스템의 이제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6세대급 라인을 구축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8세대 이제 그 OLED 측정 장비를 이용하지 않을까,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큰 거는 기존의 이제 캐논 토끼라고 하는 측정 장비, 이제 대용량 측정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캐논 관련 회사인데요. 애플이 6세대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제 캐논 토끼 장비를 사용해서 독점 공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8세대에도 이쪽에서 좀 공급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8세대 같은 경우 1.5조 원 정도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부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을 이용하기보다는 선시스템이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약 40% 정도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시스템을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적장미로 8세대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선정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난번 이제 8세대 관련 이슈가 불거졌을 때 주가가 3만 5천 원이었었고 지금 현재 주가가 2만 5천 원대, 2만 4,750원, 2만 5천 원이 약간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정 관련 이슈가 이제 다시금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는 3만 대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발생되는 매출은 대부분 이제 연구 개발용 장비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양산 장비 매출은 내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해 하반기부터 막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멘텀이 지금 발생했을 때 일단은 발생하고 있을 때 미리 좀 들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서 오늘 일단은 주가와 실적의 모멘텀이 터널라운드 할 수 있는 선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선익 시스템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